你心愿我共发的心愿我共겨울바람때문에꽁꽁꽁얼었습니다여러분들지금엄청난매서운강추위가이대전에동상문에내려앉았어요하지만이렇게추운날에도우리대전예컷은계속됩니다자여러분들오늘대전예컷어디냐고요기대되시죠짜자잔여기입니다이사진속의시대는요일제강점기시대인데요대전역근처에옛날그철도관사촌의모습이에요지금앞에이렇게천변이있고다리까지그대로유지가되어있죠자그럼이곳의모습이지금현재는어떻게바뀌었을지저와함께가보시죠와건물들이진짜다오래됐어요근데여기에지금관사가있었다고들었거든요대전역근처소재동은일제강점기시절철도관계자들이많이살아철도관사촌으로불렀는데요그당시지어졌던건물들이여전히그대로남아시간이멈춘것같은분위기를자아내고있습니다어디지여기다야관사16호야이쪽안으로한번들어와보시겠어요짜라자잔짠짜라자란짠짠와여러분여기가어디냐면요바로진짜옛모습그대로간직하고있는옛날그철도관사였대요근데지금은복합문화공간으로쓰고있는데여기에서전시도하고아니면영화도찍고드라마도찍는다고합니다야어떻게이게그대로보존되어있을까요오너무신기하다야소재동은진짜보는맛이있네어여기지금옛날건물이거든요근데지금여기이발그미용실에돌아가는그판넬이지금막돌아가고있어요하시는건가영업을하시니까이게돌아가는거겠죠이야안녕하세요아이고우리아버님이발하셨어요네야와아니진짜저이지금이런이발소는드라마나영화에서봤거든요우리이발사님이신가보다안녕하세요예여기지금세트장아니죠예야아니여기지금몇년도에이걸시작하신거예요몇년도에이걸딱지으셨어요60년됐으니까、네、한71년인가70년도그때서부터했어이자리에서만지금60년이되신거잖아요、네、옛날의소재동은어떤느낌이었어요아버님옛날에는여기전부다철도사람만살았어요철도관사기때문에그럼아버님、네、요즘에는또이제소재종이굉장히핫해졌잖아요 、네、젊은이들도많이찾고、네네、어떠세요기분이요새소재동이카페거리가생겨서、네、조금사람들이젊은양반들이많이와 젊은사람들이많이와우리아버님도어떻게젊은기운을좀많이받으세요 예, 예 경부선철도개통과함께성장한대전소재동철도관사촌역시100여년역사를간직한근대문화유산으로의미가깊었는데요개발의뒷전에밀려점차쇠퇴해가며잊혀진동네로꽤오랜시간이흘러왔습니다하지만몇년사이에여기소재동에새로운변화의바람이불었는데요와여러분여기가바로뉴트로한감성이마구마구풍기는소재동카페골목인데요느낌이완전달라요요즘에막신식그런카페보다는정말정감이가는카페라그럴까야진짜예쁘다야여기도되게아날로그틱하다근데전방이뭐하는데요처음와보는데와야전방이이런공간이구나야아니옛날에저희학교앞에문방구에도요렇게간식꾸러미를엄청많이바르셨거든요야그대로왔네어머세상에여기가전방이네어머맛있는거진짜많아어디구경좀해볼까어디보자추억의간식썸베개야요거그냥먹어도맛있는데이거있잖아요구워먹으면아기가막힙니다자여러분오늘날씨가영하7도입니다이렇게추워요가만히서있어도꽁꽁얼는이시기에우리사장님이지금이아침부터모닥불을피우고계십니다아진짜이런거는할아버지댁가면막피워주시잖아요우리손자손녀도춥지않게와아니사장님여기에서쫀디기구워먹어도돼요예와
야, 옛날에 제가 쫀득이 굽던 그 실력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야, 화롯불 너무 정겹다. 야. 너무 맛있다. 네. 이렇게 한눈 발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태워요.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태우면 안 돼. 대장님 컷! 그때 우리는! 자, 오늘은요 옛날 이 철도 관사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쭉 둘러봤는데요. 뭔가 감성이 돋으면서 마음이 뭔가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 한 해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또다시 만나요. 안녕!